최은순 씨를 처음 만난 해가 언제? 2003년 4월 4일. 그때부터 악연이 시작. 네, 악연이야. 아, 처음엔 악연은 아니요. 그 애가 얼마나 날 좋아했는데. 따로 다녔어요?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은 막 손을 잡고 안 다녀. 최은순 씨하고 잘 사귀었으면 지금 공기의 발을 부르니까. 예, 나중에. 난 그런 생각을 추월도 안 했고, 예. 지금도 후회도 없고, 동네니까 내 차를 지금 어디서 만나자 하면 차를 타지 않아요? 그럼 나가 생각에는 뒤에 탔으면 쓰겠어. 에이. 꼭 운전 졸을 때 타는 거야. 그래서 막 손을 만져. 어, 거기서 타보란 막. 응. 그리고 뭐. 야, 아니, 우리 선배님이 잘생기셨으니까. 골프장 갈 때도. 저도 차 있어. 에이. 내 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. 응? 그럼 앞에 남자들이 앞에 타면은 뒤에, 저는 뒤에 타야지.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귀자는데 안 들어주니까 지금 증오로 바뀐 거예요? 그러죠. 그러니까 막판에 그 나보고 밤 11시 막 이렇게 되면은 전화가 와. 회장님, 일로 여기 오세요. 막 그러니까. 왜? 고수, 난 그러면 고수도 없지냐. 저 차 쳤으니까. 라면 먹고 가라는 거 아니야? 광팔 사람이 없냐. 그럼 광팔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. 이제. 아니, 혼자 있다, 이거. 어. 야, 왜 라면 먹고 가라는 뜻을 모르고.